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뵙게 돼서 좋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간? 저희가 똑같이 그림 그리면서 재밌게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본 게 뉴욕 코미콘 때 맞나요? 네, 뉴욕 코미콘 벌써 1년하고 몇 개월이 더 지났네요. 2019년 11월이었죠. 그쵸.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최고로 행복했죠. 미국... 어떠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뉴욕 코미콘. 첫 번째로 저희 같이 함께 한 거잖아요. 참가가 아니라 그냥 놀러 가고 싶은 어떤 이제 꿈의 장소 중 하나였는데 거기에 작가로서 참가하게 됐고 그래서 제 그림을 팔기도 하고 책을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팔 수 있어서 아직도 생각하면 제 최고의 경험입니다. 제 모든 행사를 나갔던 것 중에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진짜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올해도 미국에서 샌디에고 코미콘 그다음에 또 작년에 하기로 했던 라이트박스 등 할 수 없었잖아요. 네. 같이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것만은 꼭 너무 아쉽다. 다시 코로나가 좀 나아지면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쇼가 있는지. 뭐 사실은 그 이전에 그냥 미국에 갈 수 없는 것 자체가 최고로 아쉽고 그리고 코미콘입니다. 코미콘이 정말로 제가 갔던 행사 중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라서 너무 좋았어서 제가 그걸로 책까지 만들 정도였으니까 네, 그냥 코미콘이 제일 가고 싶어요. 다시 이제 미국을 오실 수가 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셨죠? 네. 주로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국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 뭐라 그래 그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인터넷 강의로서 할 수 있는 수업 준비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고 또 좀 아무래도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개인 작업을 더 늘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은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납니다. 뭐가 너무 빨리 지나가죠, 정신없이. 네. 기억할 수 그게 맨날 같은 곳에 있으니까 기억하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시도를 했던 것 중 하나가 개인 전시를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되든 안 되든 해보자 이래서 저만의 좀 행사를 만들려고 뉴욕 그림을 주제로 개인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거가 유일하게 기억이 남고 이 근처에서요? 네, 이 근처에 저 잘 아는 그 갤러리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대관을 해서 아예 좀 제대로 나름 준비를 해서 막 큰 그림, 자그마한 그림 그리고 책까지 만들고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만들어서 혼자 다 기획을 해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비록 뉴욕 사람들은 오지 못했지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행사들이 다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을에 슈퍼애니컨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어떠셨는지. 슈퍼애니콘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 어쨌든 그 사람들 앞에 제 그림을 선보일 수 있고 북투어를 누군가에게 할 수 있었던 또 작은 기회 중에 하나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이런 식으로 더 발전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제 코비드-19이 이렇게 아웃브레이크 되고 나서 이렇게 오래갈지는 몰랐어요. 매니저들은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슈퍼애니콘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림을 저희가 했죠. 이 채널을 통해. 근데 그러면서 그나마 그곳에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또 저희가 모든 컨들이 취소가 되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지 선생님하고 더 상의를 해서 작가님들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너무 좋죠. 슈퍼애니콘을 통해서 커미션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 커미션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커미션을 이렇게 저희한테 처음으로 받아서 하시는 건데 어떠신지. 일단은 가장 제가 이제 그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그림을 그려놨던 것을 누군가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걸 판매하는 게 제일 좋았고, 두 번째는 누군가 이제 내 그림체로 뭔가를 그려달라 하는 그게 커미션인데, 뭔가 제시를, 주제어를 던져주고 제가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해소되고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보통의 클라이언트들이 외주를 이렇게 커머셜 작업을 줄 때는 요구하는 게 세부적으로 많아서 맞추고 수정하고 하다 보면 힘들 수 있는데, 커미션은 조금은, 그렇게 생각하면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조금은 반대로 좀 퍼스널 커미션이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면은 내 그림을 믿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는 좀 그런 해방감을 갖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글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이런 걸 그려달라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주로 어떻게 작업을 하세요? 저는 그나마 다른 분들은, 다른 작가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나마 사진 제시로 주문을 받거든요. 사진, 이 사진, 저 사진을 딱 주고 장소를 보내주면은 제가 그걸 보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림 껴맞추기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좀 단순하게 좀 보고 느끼는 대로 하는 편이에요. 속에 있는 거를 해석하려다가는 더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해서 그걸로 만족이 되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뭐 열심히 해서 당연히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최대한 마음가짐은 편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커미션이 됐건 아니면은 이제 뭐 외주 작업을 하시던 하실 때 가장 힘든 점은 뭐예요? 감사하게 재밌게 해요. 따로 힘든 건 없는 것 같고. 막 네. 어렵다 이런 게 그닥 없으세요? 네, 지금까지는 그걸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사실 그런 건 없는 어렵다. 제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 성격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편하게 정리하고, 어려우면은 부담이 돼서 하기 싫어지니까 이런 말 해도 되나? 조금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하는 만큼 그 퀄리티나 완성도가 뭐 낮아진다고 혹시나 그렇게 변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제 평소에 있는 그대로만 딱 보여드리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레벨이 많이 높진 않으시겠어요? 네, 그 피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죠. 네. 좋은 방법인데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제 이 책, 제 작업도 보면 알겠지만 진짜 스트레스 레벨이 있다 싶을 정도로 많이 그린 그림은 몇 개 안 되고, 그 외에는 좀 가벼운 느낌대로 그리는 것들로 뭐 하는데 스트레스는 안 주려고. 그러면 하기 싫어지니까. 맞아요. 네. 재밌게 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올해 2021년 계획 어떻게 되세요? 2021년은 또 이제 뉴욕 다음에 개인전을 또 크게 하나 열 생각이고요. 어디서? 한국에서. 이제 장소는 지금 생각 중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외국에 컨을 못 나가는 만큼 국내에서 더 기반을 다지는 게 또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중에 해외 많이 나가면은 이제 신경을 들쓸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더 많이 저를 알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에듀케이션북, 그 이번에 미국에서도 스페이스 드로잉 이렇게 출간을 했는데, 그 시리즈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또 미국 갈 수 있을 때 더 많이 책 가져가서 사람들 소통하고 거기서 렉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준비를 많이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커미션 지금 작업한 게 앞에 놓여져 있는데, 커미션에 대해서 한번, 이 커미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먼저 제 주문을 받은 거를 보여드리면은, 오케이, 자, 그래도 페라리가 들어왔으니까 이 차 사진을 받고 제가 도시에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페라리를 몰고 가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재밌어서 구경하는 그런 장면을 그렸습니다. 멋집니다. 자, 그러면 마커, 코픽 마커로 작업을 하신 게요? 네. 건가요? 일단 그 멀티라이너로 선을 라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코픽 마커 이걸로 컬러를 칠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미국에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요즘에 못 들어가니까 미국에서 동우 작가님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저는 이렇게 펜 드로잉 또 공간 드로잉을 주로 이렇게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김동호 작가이고요. 여행을 다니면서 영감을 받아서 그냥 그 환경들을 그 공간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거나 혹은 상상력을 더해서 그리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아시는 분들은 보통 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제 그림을 많이 봐주실 텐데 여행을 많이 다닐수록 이제 더 힘이 나는 작가라고나 할까? 그래서 미국에서 꼭 다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내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좋은 기회에 저희가 또 미국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